아 싫어. 틈새. 부족해요. 이제 부족도 무서운 거 같아. 예, 예. 부족도 무서. 밀어주네 약간. 밀어줘요. 밀어줘. 제작진이랑 유착 관계 있는데 안 밀어줘요. 디테일이 좋네. 틈새 이런 게 무서워요 제목이. 자 이번 사연은요 제보자인 배희정 씨의 학교 선배인 양은영 씨가 24살이 되던 해 첫 자취를 하면서 겪은 일인데요. 자취. 은영 씨는 자취방에서 이 끔찍한 일을 겪은 후 어떤 문이든 절대 열어두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습관이 생겼다. 싫어. 과연 어떤 사연인지 제가 지금부터 주인공인 은영 씨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여름 24살이 되고 첫 자취를 시작하던 때였어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는데 방 하나에 미닫이 문으로 거실과 부엌이 구분되어 있는 혼자 살기 딱 좋은 곳이었죠. 맞아, 혼자 살긴 좋아요. 네. 1.5룸. 그런데 뭐야? 아파트 입구 한편에 까만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상중이야? 사람 맞지? 뭐야? 야밤에 무섭게 왜 저러고 있어? 괜한 꺼림칙한 마음에 걷는 속도를 높여서 후다닥 지나가는데 제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여자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느껴지지. 순간 뒷덜미에 소름이 쫙 돋아서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얼른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무드 등을 켜놓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냉기가 훅 들어오는 것 같았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화장실 문이 조금 열려있더라고요. 내가 아까 문을 덜 닫았나? 문을 닫으려고 손잡이에 손을 가져다가 댔는데 새까만 문 틈새로 사람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는데 다시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 있지. 그 시선. 그게 매일 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찜찜한 대고. 아니 분명 집에는 저밖에 없는데 말이죠. 불안해 그럼.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은 친구 희진이에게 깨톡을 했어요. 야, 나 심심한데 오늘 우리 집 오실? 헐, 나 딱 방금 알바 끝났는데. 오케이, 콜. 내가 맥주 사들고 감. 희진이가 오기 전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또 있어. 뭐야? 방금 뭐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뭐 있나봐. 부엌? 수납장 틈새로 사람 팔 한쪽이 나왔다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아 진짜 나 말고 누가 이 집에 있는 거야? 아 뭐야? 순간 제 뒤에서 새빨간 불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뭐야? 그런데 몸의 절반이 틈새 낀 상태로 머리에서 피와 진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손을 뻗으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1층까지 내려가서 희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어디야? 빨리 와. 빨리 와줘, 제발.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뭔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달려오는 희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든든하다. 전 희진이를 붙잡고 제가 본 것에 대해서 정신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야, 무슨 귀신이야. 잘못 봤겠지. 그치, 야, 나랑 같이 들어가 보자. 야, 그걸 봤는 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 아이고, 야, 그럼 밤새 이러고 있게? 잘못 본 걸 거야. 이래저래 설득하는 희진이에 못 이겨서 다시 저희 집이 있는 11층으로 올라왔죠. 야, 내가 마라탕 시켰으니까 네가 1층에서 받아와.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1층으로 오라고 했어. 너 무서워하니까 집에는 내가 있을게. 희진이 말을 듣고 1층에서 배달 음식을 받아 올라오려는데 아파트 입구로 웬 여자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야? 희진이었어요. 어? 응? 희진이었어요. 응? 야, 너 뭐야? 왜 나왔어? 미친. 한참 후 진정된 희진이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어떡해. 제가 나가고 희진이는 TV로 볼만한 영화를 찾아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TV 전원이 확! 리모컨을 찾으러 미닫이 문을 지나 부엌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새빨간 불빛이 깜빡이더니 뒤에서 누군가 옷자락을 꽉 잡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슬쩍 봤는데 피투성이의 여자아이가 뭉틈새로 몸을 절반만 내놓은 채 옷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걔네. 경악한 희진이가 뒤돌아 뛰어가려는 순간 철퍽 소리가 나면서 아이가 앞으로 훅 꼬꾸라진 게 보였는데 몸과 얼굴이 절반밖에 없었대요. 희진이는 말하는 동안에도 아까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듯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야, 그냥 집에 가지 마. 아니, 저기 당장 그 집에서 나와. 그런데 그때 왜 몰랐어? 왜 몰랐대? 왜? 여자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봤던 검은 한복의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따라와! 응? 단호하게 한마디를 남기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죠. 여자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아파트 10층. 저희 집 바로 아랫집이었어요.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불 하나 없이 온통 새까만데 거실 가운데 촛불 하나만 일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벽면 가득 걸려있는 인물과 그 앞에 색색의 인형상들과 방울. 알고 보니 그 여자 무당이었던 거예요. 무당이구만. 무서웠던 게 무당이 짐승처럼 엉엉 울짖더래요. 눈을 질끈 감고 막 악을 쓰다가 다시 엉엉 울다가 손은 막 벌벌벌 떨면서 부적을 쓰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살고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정신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완성된 부적은 총 5장. 4장은 집 안에, 1장은 현관문 밖에 붙여, 그리고 애가 좋아하는 사탕 새 걸로 사서 집 안에 넣어놓고 싹싹 빌어 여기로 오시면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그럼 아무 탈 없을 거야. 뭐야?
무당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길로 희진이와 편의점에서 사탕을 사서 무당의 말대로 부적을 붙이고 한참을 빌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을 봤는데 집 안에 붙였던 4장의 부적과 심지어 사탕들까지 꼭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게 그을려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집에 악귀가 있긴 있었구나. 하라는 대로 했으니 이젠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훌쩍거리는 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며시 눈을 떴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때처럼 미닫이 문틈새로 반만 모습을 드러낸 채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손을 슥 들어 보이더라고요. 꼭 절 붙잡으려는 것처럼요. 아,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왜? 절 괴롭히는 아이가 원망스러워서 고함을 지르던 그때에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어깨 옆에서 여자의 얼굴이 훅 튀어나오더니 이제 됐다. 내 거야. 하며 씩 웃는데 바로 그 눈이었어요. 화장실 문틈새로 절 보던 그 눈이요. 정신 차려보니 제가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짐을 챙겨서 본가로 달려가 엄마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경쾌하듯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믿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쩐지 요즘에 밤마다 그 꿈을 꾼다 했더니 그 여자의 우리 명희 언니인 것 같아. 명희 언니는 또 누구야?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집에 불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언니가 불타고 있는 문틈새에 몸 절반이 이제 딱 끼어가지고 못 나오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풍복을 하시는데 단발머리에 어린아이 그리고 문틈새에 딱 낀 모습이랑 화재를 연상하는 빨간 불빛 같은 게 친구가 그때 봤던 여자의 모습이랑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여자애가 엄마의 언니라고? 분명 무당은 그것이 나를 죽일 거라고 했는데 저는 다음 날 바로 그 무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텅 빈 집. 어? 바로 그때 어두웠을 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집 천장 가득 새빨간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위에다 뭘 했나 보구나. 그 바로 위는 저희 집. 이었어요. 이상해. 위에다 뭘 날렸어. 그러네, 날렸네. 그리고 작은 탁자 위로 까맣게 그을린 듯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버렸던 제 옷가지들이. 자, 와. 왜 무덤 뭐야? 그러던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너 사탕이랑 부적 색깔 변한 그것들 다 어디다가 뒀어? 어? 그거 태워야 돼. 엄마도 알아봤네. 어떻게 알았는지 비방대 썼던 물건들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엄마. 그리고 전 이어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집 쓰레기통을 미친 듯이 뒤져 사탕과 부적을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불안한 마음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았습니다.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대뜸 아하요 양박 당했구만. 어디서 하찮은 잡귀를 데려다가 무속의 행세를 하고 있어? 천벌받을. 아유, 이연이 불쌍해서 어쩌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윗집 사람 길을 빼앗아 자신이 모시는 잡귀에 길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씨, 별의별로 한 사람 다 있네. 근데 그걸 조상신이 나타나 방해를 하니까 응. 저에게 그걸 없애는 비방을 알려줬다는 거였죠. 오히려. 완전 속았네. 문틈새에서 절반의 몸으로 힘겹게 손을 뻗어 보이던 그 아이. 혹시 제 잘못된 비방 때문에 이승을 외로이 떠돌고 있는 건 아니겠죠? 김호용이 이제 뭐 웬만한 건 다 살리네. 대단해.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소리 지를 때마다 소름이 돌아가지고. 아유 야. 아, 어깨 뭉쳤어요 전. 아니 근데 저기 저 우리 웬만하면 네. 여기 나오는 무당들이 한 7알은 그래도 괜찮은 무당이 많고. 그렇죠. 3알 정도가 약간 좀. 3알 정도. 근데 야 요거 괜찮은 무당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나를 도와주는 귀신을 악기로 속이고 역으로 비방을 알려준 무당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반전이 반전이구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저런 것 같아. 그제 어쨌든 자기가 잡귀를 모시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모셔야지만 자기도 어디 가서 무당 짓을 하니까 아예 이 친구를 이제 타겟팅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걔 물건 뒤지고 그렇지. 아. 이분이 누군가한테 살을 계속 날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까 검은색 한복을 입고 상복이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봤을 때 느낌 자체가 벌써 약간 좀 이상하면 그게 아닌 거야. 검은색 무당은 없어. 그래. 뭐 몇 불 예상하십니까? 못해도 이거는 뭐 최소 36불 이상인데. 아 본인 나왔는데 1등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네. 얘기를 조금 밀어주는 게 아닌가. 제작진이. 제작진이? 네. 제작진이 고용이 확실히 관계가 있다. 자, 봅시다. 뭐, 예. 그런 말이죠. 어둡신 분들 몇 개 촛불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자, 속도 보면 쓱 나오는데. 아, 근데 호영이 형 비명은 명품이다, 진짜. 비명이 깔끔하더라.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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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속도 좋아. 그러네. 속도 좋아. 아래 그냥 틀어주고 시작해요. 아, 빨라, 빨라. 자, 오늘 치열하거든요. 빨라, 뭘, 뭘 빨라. 이렇게 빨라. 자, 이 층 그냥 가죠. 자, 넘어가! 넘어가! 가만 있어봐! 오! 가만 있어봐! 잠깐만! 멈춰! 어, 만불 넘었네 또. 만불 넘네. 만불! 자, 마을 하나 가나요? 마을 하나? 3! 마을 둘 갑니다! 3! 2! 1! 여기까지! 뭐 기본 만 개네! 총 41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